미적분하고 수투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이 무리수 이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나오면 미적분인 거고, 이안 나오고 당식은 거의 수투인 거고, 그래서 여기가 그냥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리수인은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파이보다도 더 많이 쓰게 될 어떤 특정 무리수입니다. 3.14159265 이렇게 가는 그 파이는 무리수이지만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마다 3.14159를 쓰지 않고 파이라고 일단 계산부터 하죠. 나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우수선을 날릴 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진짜로 컴퓨터 가지고 대입을 하면 돼요. 우리는 파이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그런 무리수입니다. 그 값이 왜 중요한지는 뭐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중요해요. 모든 계산에 많이 쓰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이라는 무리수 값이 없었다면 우주선 안 뜨지 싶은데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으로 보는 형태일 테니까 어떤 극한 값입니다. 어떤 극한 값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컴퓨터 같은 걸로 돌려봤을 때그 극한을 알수 있는 형태, 계산이 안 되는 형태인 것 같고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 그 대표형, 요 앞에 소단원 풀때 밑에 1로 가고 위에도 0으로 가서 둘다 1로 가게 효과를 내는 값이 있어서 극한 1이 되는 형태를 한번 보았잖아요.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아까 거랑 비교하면 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1에다가 x가 0으로 다가가요. 그럼 얘는 일단 1 근처로 가긴 갈것 같아요. 얘는 1이랑 얘 0이 0 플러스라고 살짝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값으로 다가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x분의 1입니다. 0분의 1은 얘는 어디로 다가가느냐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형태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방향이죠. 얘는 1로 다가가서 정적인 모습인데 지수가 무한히 반복을 한대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1.0001의 천승은 얼마일까 궁금하잖아. 커질까 작아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잠시 한번 적어볼게요. 1.0001 정도 해볼까요? 여기에서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으니까 만승한다. 얘가 아주 작은 거라서 만승을 해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얘는 1이 아니니까 만승을 하게 되면 좀 변하지 않겠나라는, 그 우리가 알수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럴 때 얘들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얘는 아주 1로 가까워지고, 얘는 엄청나게 많이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걔가 1이 아니라 약 2.7 얼마로 되는 그 값으로 수렴을 한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볼때그 x 값이 아주 작아져서 여기 아까 예시를 든0.0001 있죠. x가 0.1일 때를 대입을 해서 얘를 진짜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값, 그 다음에 0.01일 때 이런 값. 그래서 얘를 엄청나게 x를 작게 만들어 보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스탑했다라는 자체로도 얘는 이는 아니에요. 얘 근사값입니다. 완전히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아, 무한대가 아니라 0으로 엄청나게 갔을 때그 값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략적으로 2.7 정도까지만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1을 제곱해야 될때 얘가 어느 정도 값의 범위에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2.7 정도예요로도 충분합니다. 파이가 3.14가 3보다 크다라는 건 알아야지 뭘 계산을 하든가 할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x가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만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x가 아주 작은 0 마이너스로 가도, 0 마이너스로 가도, 여기서부터 거슬러 가면 되겠네요. 0.1에서부터 음의 방향으로 아주 작아지는, 아주 작아지는 이런 형태여도, 얘 마찬가지로 근사값이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계산을 해봐도 저 수렴값이 이런 형태로 얘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0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x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둘다 똑같이 2.7 얼마 얼마라는 e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슈퍼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원주율도
자로제에서 3.14 159가 나오진 않잖아. 맞죠? 정확하게 뭐 컴퓨터로 계산을 하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극한값이 무리수인데 그 무리수를 워낙 계산에 자주 쓸 거라서 E라고 기호로 줄여서 표현을 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요 부분을 비교해 보면 X를 T분의 1로 만약에 치환을 한다 그러면 치환을 하면 T 대신에 X라고 할게요. X 대신에 X분의 1로 치환을 하게 되면 0으로 가던 게 역수가 되니까 얘는 무한대를 갈 거고 X 대신에 X분의 1을 그 다음 X분의 1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죠. 얘는 그냥 치환만 한 겁니다. 같은 결과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랑 1 더하기 있는 요 부분이랑 보니까 역수관계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 여기랑 여기랑 역수관계가 있어야지만 2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역수관계가 아니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공통점이 지수가 x가 0으로 가면서 지수가 0분의 1 무한대를 가죠. 얘는 x가 무한대를 가는데 x라고 했으니까 얘도 무한대를 가죠. 그럼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그러면 1 더하기 세모 형태가 된다면 요 세모가 여기랑 여기는 역수 관계가 있으면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 무한대로 커지는 형태가 돼야지만 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냐 무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서로 역수 관계에 있으면서 네모가 무한대를 가요. 그래서 지수가 커지는 형태가 돼야지만 E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박스 아래쪽에 있는 예시 중에서 한 개만 한번 적어보면 자리가 없어서 안 잘랐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AX의 AX분의 1이다. 얘는 E라고 되어 있죠. 얘가 왜 E인가? AX를 T로 제한해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T의 T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E의 정의랑 같네요. X가 0으로 가면 치환한 AX도 0으로 갑니다. AX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러면 얘가 꼭 X여야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랑 같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기호를 세모라고 했습니다. AX 아니어도 EX 돼도 되고 뭐 다른 거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확인할 게 지수가 무한히 커지는 형태인가만 확인하면 아, 그러면 E라고 극한값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가 E의 정의입니다. 요 밑에 예제되어 있는 게좀 중요하니까 뭐 여기다가 여백을 살려서 한번 적어볼게요. 예제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x의 x분의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x가 0으로 가면 지수가 무한히 커지는 거는 맞죠? 근데 문제는 얘랑 얘가 역수관계는 아닌 거잖아. 3이 하나 붙어있죠. 자, 생각해보자. 얘를 바꿀 수 있을까? 괄호 속에 있고 덧셈까지 있는데 얘를 손댈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다면 얘는 지수 성질에 의해서 전체 1 더하기 x의 x분의 1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3승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고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아까 지수할 때 로그 이야기도 했지만 지수 형태든 여기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수 로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3승이라면 얘가 수렴한다면 이게 수렴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죠? 수렴하는 거는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으니까 리미트에 1 더하기 x의 x분의 1 곱하기 리미트의 1 더하기 x의 x분의 1에 곱하기 리미트의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라고 수렴하면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그냥 계산해서
수령 값에 대해서 삼승하는 형태로 결과를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로 생각을 해보면 수렴하는 극한은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되는 2의 정의니까 얘는 2의 3승이 되요라는 형태로. 그러면 방금 본게 뭐냐면 얘랑 얘가 완전히 역수관계는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얘를 손댈 수가 없어서 이쪽에서 뭔가를 맞춰줘야 될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3을 밖으로 빼고 얘를 2로 보낸 다음에 그 2에 대해서 3승이 되요라는 형태의 극한이 된다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는 그냥 로그, 뭐 밑이 2거나 3이거나 다양한 것들에다가 상용 로그까지는 배웠습니다. 밑이 10으로 고정이 되는 10진수 세상에서 쓰기 위해서 상용 로그까지는 배웠는데 방금 우리가 확인해 본 이라는 요 무리수를 밑으로 하는 로그도 꽤나 많이 쓰나 봐요. 이름을 따로 뺄 만큼. 그래서 밑이 2라고 된 2가 되는 그런 로그를 우리는 이름을 따로 상용 로그를 먼저 이름을 써버렸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자연 로그라고 한글적 이름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상용 로그는 얘를 생략을 했어요. 10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자연 로그는 생략하면 안 되지. 상용 로그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 2를 또 너무 자주 쓸 건데 맨날 적자니 또 그래. 그래서 아예 기호를 바꿔버렸어요. 로그 2의 x에서 로그 2라는 요 로그에서 밑이 2가 되는 요 부분을 ln으로 바꿔서 적을 겁니다. 그래서 ln x가 뭐냐 그러면 얘는 로그는 로그인데 밑이 2라는 그거에 대한 기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ln 여기다 적을까요? ln 3 얘가 뭐냐 그러면 아 로그는 로그고 밑이 2이고 얘가 3이요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밑변환 공식이나 역수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ln 3분의 1이다 그러면 얘가 로그의 2의 3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로그의 3의 2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얘를 분해를 해서 뒤집어서라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꿀 일은 잘 없긴 해요. 자연 로그 성질은 자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그 성질이에요. 다만 밑이 2인 로그의 성질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로그 성질이랑 같아요. 그래서 로그에서 진수가 1이 되면 0이 되는 거고 밑이랑 진수랑 같게 되면 1이 되는 것도 로그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에서 뺄셈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얘 마찬가지로 로그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듭제곱은 로그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표현하지 않은 로그의 모든 성질들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역함수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y는 ln x가 뭐냐면 ln x는 로그의 e의 x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역함수는 x와의 자리 바꾸면 되죠. 그래서 x는 로그의 e의 y 얘가 역함수입니다. 보기 좋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는으로 표현하면 y는 ex죠. 그래서 ex다. 그래서 ln x랑 ex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에서 뭐 계속 보게 될 거니까 그래프적인 개형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n x랑 y x는 역함수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e는 1보다 크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 되고 그 다음에 ln x 얘도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증가함수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부연 설명 어느 정도 값인가?
EX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EX는 0,1을 지나고요. 1을 대입하게 되면 2.7 정도 지납니다. E가 되는 2.7 정도 지나는 이런 지수함수예요. 그 다음에 LNX는 여기에 대한 역함수라서 1,0을 지나고 2.7 지날 때1 정도 지나게 되는 이렇게 생긴 로그 그래프가 됩니다. 서로 만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나 자주 나오게 될 성질 중에 여기 원점에서 접선 끊게 되면 1,1을 지나는 이런 접선이 되고 LN 함수에다가 원점에서 접선 끊으면 접점이 2,1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상황인 겁니다. 밑을 1로 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인데 이 페이지 내용이 미적 끝까지 모든 걸 아우르게 되는 형태입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모든 미적분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지수를 먼저 배우고 로그를 배우죠. 지수에서 역함수에서 뒤집어서 로그다라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극한에서는 로그가 먼저 좀 우선입니다. 로그에서 지수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적을 때가 어디가 좋을까? 이 부분 설명을 해야 돼서 여기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는 있고 여기 있는 x분의 1을 ln 앞에 있는 계수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x분의 1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ln 1 더하기 x예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ln 앞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리미트에 ln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극한의 x가 0으로 가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했던 거 리미트랑 ln 로그는 자리 바꿀 수 있죠.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1 더하기 x에서 얘랑 얘랑 역수관계 있는 거 맞고요. x가 0으로 가게 되니까 지수가 무한히 커지는 형태가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극한이 뭐가 되느냐면 얘는 e가 되는 e의 정의랑 정확하게 부합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랑 얘랑 자리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ln 나중에 하고 리미트랑 요 극한까지만 해봤더니 e가 되더라. ln은 밑이 in 로그입니다. 그래서 얘 결과가 1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해서 얘가 1이 된다를 ln에서 증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바로 한번 적어 볼게요. ex-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e의 x의 -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다가가면 1 빼기 1 돼서 t는 0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그대로인 상황인 거고, 그 다음, x를 표현을 해야 될것 같네. x는 얘를 넘기고, e의 x는 1 더하기 t가 되고, 그 다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ln의 1 더하기 t예요 라고 두는 것까지는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t는 0으로 가요. 그 다음 분모인 x가 치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ln의 1 더하기 t가 되고 분자는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t가 되죠. 왼쪽에서 본 거에 대한 역수관계가 됩니다. 일단 얘가 1로 가니까 수렴하는 건 뒤집어도 똑같이 얘는 1로 수렴하겠죠. 해서 얘를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얘가 식이 이렇게 바뀔 거고 극한은 1이 되어가 되는 거고 자, 이해가 됐다면 그 뒤에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극한이 1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했던 이야기 중에서 괄호 속에 있는 친구들은 손대기가 참 어려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속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손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ln에서 1 더하기 5x가 있고 x로 나누었다면 이 형태랑 비슷하긴 한데 5를 바꿀 수가 없죠. 5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분모에다가 5를 곱해주고 분자에다가 5를 곱해주면 얘는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x가 0으로 갈때 5x도 0으로 가겠죠. 그럼 얘를 x가 0으로 갈때 요거 같으면서 바로 1로 바꿨는데 머릿속으로는 5x가 0으로 가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또는 5x를 t로 제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5x도 0으로 가요, t도 0으로 가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t에 ln에 1 더하기 t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는 형태가 되고, 여기서까지는 1이기 때문에 5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치환해서는 안 적을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형태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같아졌으니까, 아까 네모 적혀있던 뭐 그런 부분, 어디 갔나요? 없네. 요거가 같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극한은 1로 갈 거야 라고 이제 바로 표현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3x가 있으면 얘를 손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비두고 얘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3을 해주고 여기에다 밖에 3을 해주게 되면 같아요. 어? 얘랑 같네? 그럼 얘를 t로 제한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극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극한은 1이라고 우린 여기서 보았으니까 같게 만들어져서 3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3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얘랑 같으면 이제는 치환 안 하고 같으니까 그냥 얘는 1이 되어라고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이거는 여기에서 연습 한번 했던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A 얘를 손댈 수가 없어서 이 B를 없애고 A라고 바꿔주면 앞에 뭐가 필요할까? B분의 A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극한이 1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B분의 A가 되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트에서 극한할 때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도함수 정의 생각해 보면. 여기다 적어 볼까요? Limit AH에 F에 1 더하기 BH 빼기 F에 1, 요거 극한하게 되면, 미분 계수하게 되면, 계수 B만 보아서 바로 A분의 1에 F'의 1이에요. 이런 형태로 적었었잖아. 얘도 빼낸다라는 개념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요 X에 대한 계수 형태가 남을 거라는 이야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이거랑 같으면 우리가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를 때는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하자? 얘를 손댈 수가 없어서 얘를 a로 바꾸고 공짜로 분모에 a 했으니까 위에 a 적어주고 여기 b가 빠져나와서 b가 되고 여기서까지는 1이 될 거기 때문에 b분의 a가 남아요가 원론적인 풀이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풀이를 계속 해보면 여기에서 미분계수 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계수랑 여기 있는 계수랑 뭐가 되겠다? 계수의 비만 남는다라는 데 이렇게 해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a분의 1이 아니라 a분의 b인데 b를 안 적었네. 계수 a분의 b가 앞으로 나오고 f'의 1의 형태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은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자, 리미트 자리가 없어서 공간을 좀 아껴 적어보겠습니다. 요건 아니까 요건 지워도 되겠다. 자, 리미트에 2x가 있고요. ln에 1 더하기 3x가 있고 x가 0으로 가요. 우리는 앞으로 0으로 간다를 한 100번 보면 0 아닌 데로 가는 거한번볼 정도로 0에 좀 익숙해야 됩니다. 0으로 가야지 뭔가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미적에서 극한은 거의 0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이 극한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2분의 3이 되는 거를 좀 알게 됐어. 여기 관계에서. 당연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가지는 가치가 뭐랑 비슷할까? x가 0으로 갈 때. 우리 머릿속으로는 3x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얘가 3x라 해도 2분의 3으로 갈거 아니야. 약분하고 나서. 그러면 다시 한번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ln 1이 남으니까 분자 0으로 다가가죠. 분자 0으로 가긴 가잖아. 그런데 결과가 2분의 3이 된다라는 말은 요런 형태의 극한에서는 요거 대신에 3x 정도이겠군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 x에 3x하고요. 얘는 2에 4x에 마이너스 1이에요. 오, 이 극한은 3분의 4겠지라고 우리는 방금 공부를 했잖아. 그런데 얘가 x가 0으로 갈때 밑에가 3x인데 수렴한다 치면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가치는 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 4x라는 형태로 비슷하게 움직이겠군.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요두 개를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ln에 1 더하기에 3x에 2에 4x에 마이너스를 극한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얘를 옆으로 좀 땡겨주고, 얘를 옆으로 땡겨서 2에 4x에 마이너스를 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공짜로 3x 해주고요, 공짜로 4x 해주고요, 3분의 4를 공짜로 해줬으니까 4분의 3 해주면 현재 식은 앞에 식이랑 똑같죠. 여기서까지의 극한은 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극한도 1이 되는 거라서 답은 4분의 3이야라고 찾는 게 원론적인 풀이에요. 그런데 아까 식에서 내가 뭐만 적었냐면, 얘만 적고, 얘만 적었죠. 근데 얘가 수렴할 거라면 x가 0으로 갈때 얘가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얘가 뭐로 보이면 되느냐면 x가 0으로 갈 때, 어? ln은 1 더하기 3x라고 얘는 전체적으로 3x랑 유사한 움직임을 가지던데 얘 4x 빼기 1이라고 아 얘는 4x랑 유사한 형태를 가지던데 그 다음에 약분하고 나면 얘가 4분의 3이라는 수렴으로 가겠고 이게 나중에 실전적으로 빨리 좀 정리해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식 자체가 가지는 0으로 갈 때의 가치는 수렴한다면, 얘는 3x랑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얘는 수렴한다면 4x랑 같은 움직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이 꼭 E가 되는 ln만 볼건 아니기 때문에 밑이 E가 아닌 로그 함수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로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로그 함수면 우리 로그 성질에서 보면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로그 성질에서 보면 로그 A의 X는 똑같은 밑으로 분리가 가능했죠. 예를 들면 C라고 한다면 C의 A의 로그 C의 x의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ln, e가 좀 좋은 거잖아. e가 편하죠. 그래서 c 대신에 얘를 만약에 e라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는 ln a가 되고 얘는 ln x가 되고 이런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식에서 리미트 x는 그대로 두고요. 얘가 로그 a입니다. 로그 a를 이런 형태로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뒤에다가 ln a를 붙여주고 분모에다가 ln a를 해주고 이 전체를 ln의 괄호로 바꿔주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똑같지 않나요? 맞죠? 여기 ln이니까 밑이 e로 분리한 거지. 이 로그에서 여기서까지를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E라는 공통적인 밑을 가지는 로그로 분리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5까지 극한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이거든. 뭐가 되더라? 1이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상수로 남아요. 그래서 얘는 ln a분의 1이 되요라는
라는 형태로 된다는 점입니다. 이 연습 바로 하고 갈게요. 자, 리미트 우린 ln이 잘 알겠는데 로그에 예를 들어서 3에 1 더하기 x에 x다 그러면 이제 알고 나면 바로 ln 3분의 1인데 얘가 왜 그렇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로그 3을 x랑 x는 원래 있는 거고 ln 3이랑 e의 3이랑 e의 괄호랑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자라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까지의 극한이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겠다? ln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로그 성질을 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분수로 분리를 한다 생각하면 얘는 분모로 튀어나올 것 같잖아. 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극한이 1이더라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수는 또 로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까 얘를 치환을 했습니다. t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 그대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적고 갑시다. 2번. x는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x분의 ax의 마이너스 1인데 얘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리미트 t, x가 0으로 가면 얘가 1 되고 1 빼기 1에서 0 되고 해서 t가 0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t가 되는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x가 뭔데? x 정리해 볼까요? ax의 마이너스 1이 t예요. 얘 넘기면 a의 x는 1 더하기 t예요. 로그 정의에 의해서 x는 로그 a의 1 더하기 t가 돼요.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1 더하기 t가 돼요. 요거 분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위에서 했던 거에 대한 역수관계인데 여기에서는 적은 게 없나요? 여기에서는 분자에 있던 로그 3의 괄호를 분리를 했더니 밑이 분모로 갔고 여기 괄호는 분자에 남는 형태였잖아. 얘는 역수예요. 그럼 얘를 분리를 여기 있네요. 얘를 분리하게 되면 얘는 분모에서 분모로 가게 되니까 얘는 반대로 번분수 개념으로 분자로 올라가는 개념이 되겠죠. 얘는 분모에 그대로 남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분모에 분모 형태로 갈 거라서 분자로 그냥 올려서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안했을 때 분리를 해보면 얘는 ln의 1 더하기 t가 되고 t는 원래 있는 거고 분모의 분모라서 ln a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ln a가 되더라라는 형태입니다. 원론적으로 이 ln a는 왜 나왔냐 그러면 분모의 분모라서 올라온 건데 얘는 밑이라서 분모로 내려간 건데 우리는 기억을 할 때 그냥 왠지 ln이 조금 지수에 밀리는 형태라서 지수는 원래 좀 잘난 친구라서 그냥 분자 형태로 남는 거고 로그는 뭔가 좀 지수에 밀리는 형태라서 분모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미지적으로는. 그런데 원래 지수에서 여기 올라온 A는 분모의 분모라서 올라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A가 E가 된다면 여기에다가 E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상관없는 형태인 거고. 그래서 극한은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가 돼야 됩니다. 밑이 E가 아닌 극한에서 익숙해서 공식으로 바로 튀어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원론적인 풀이를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3의 의미가 밑을 2로 하는 밑변환으로 분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가 ln 3분의 ln에 대한 1 더하기 x다. 이런 형태로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한번 더 적자면 밑에는 x랑 ln 3이 있고 그 다음 위에는 ln이랑 1 더하기 x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극한을 구하게 되면 1인 걸 아니까 분모에 ln 3, 1 얘가 생겨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여서 정리를 해보면 7은 나중에 뭐 계수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아 얘가 밑변환 공식에서 분모로 내려 아 여기는 밑에 있죠. 이건 한번 적고 갈게요. 얘도 ln2에
ln의 1 더하기 x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7 곱하기 x라고 표현한 다음에 번분수로 ln 1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상수는 밖으로 뺍시다. 7. 그 다음에 리미트에 위인데요. 실수. 분모의 분모가 올라왔으니까 얘는 7ln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1이 될 거니까 7ln2다. 그 다음에 0으로 가지 않으면 지원해야 됩니다. 3번은 여기다 적읍시다. 1-x를 t로 제한을 하면 x가 1로 다가가면 t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분모는 t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의 3에 x 대신에 1-t죠. 얘는 두 개를 한 번에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e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ln 3이 나올 거예요 인 거고, 두 번째 ln 극한에서 보면 여기랑 여기랑 개수의 비가 답이 되었어요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바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내주면 되는 형태고, 이거는 그냥 바로 따로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얘는 지수 형태는 분자로 ln 6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자, 요 형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해주겠죠. 5번을 한번 적어봅시다. 리미트 3x의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x의 마이너스 1이랑 극한을 여기서 따로 구해주면 요쪽에서는 ln 3이 나오고 요쪽에서는 마이너스 ln 2가 나오고, 그래서 합쳐서 적으면 ln의 2분의 3이요라는 형태로,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하는 형태. 요거는 여기다 또 바로 적어볼게요. x-1을 t로 치환하면 리미트 t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t에 3의 t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ln 3이 되고. 극한의 기본 성질,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에다가 x 0 넣어봤더니 얘가 0으로 가요. 근데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분자에도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a의 0승이 1입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거는 먼저 알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1번은 리미트에 a의 x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ln의 1 더하기 x. 얘도 여기 필요한 게 일단 x고 여기도 필요한 게 x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ln a가 되고 여기 극한 1이 되고 이것이 ln 7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분자에 미지수가 없어서 분자에다가 x 0으로 보내봤더니 얘가 전체가 0으로 갑니다. 그런데 얘가 0 아닌 극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x에 0 대입했더니 0 더하기 b가 되니까 b가 0인 건 우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0이구나. 그러고 나서는 바로 적으면 되겠네요. 얘는 뭐 2의 3x-1에 ax가 되고, 여기 계수랑 a분의 3이 극한이 될 거고, 이 수렴값이 2분의 1이 되니까 a는 6이에요 라는 형태로. 얘네는 버릇처럼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 이제 좀 감이 올것 같아요. 왜냐라고 굳이 확인해 보자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해 봤을 때 얘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전체가 0 되려면 a가 1 돼야 되겠어. 그래서 a는 1 돼야 되고, 그 다음은 여기 개수만 보면 되겠죠. b가 6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건 치환을 우선 한 다음에, 뭐 생각을 해봅시다. 치환하기 위해서 분모를 잠시 인수분해를 해보면, x-2에 x 플러스 2에 2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이거는 밑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일 것 같아요. 분모를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서 x 플러스 2라고 한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얘는 그냥 1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가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를 따로 분리해도 상관없겠죠. 선택이 뭐냐 그러면 얘를 치환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치환하는 식으로 한번 적어본다면 x 마이너스를 t로 치환을 한다 그러면 x가 2로 가요, t가 0으로 갈 때, 얘는 t분의 2의 t, 마이너스 a, 그 다음 얘가 수렴할 거니까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0 대입하면 1될 거니까, a가 1이 돼야만 분자가 0으로 갈 테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t로 치환을 할 거면, t 플러스 4가 되겠죠. t 플러스 4가 되고, t가 0으로 가서 4분의 1이 돼요, 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는 굳이, 뭐 수렴할 거기 때문에, 내비도도 상관없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여기서 극한 1이 될 거고, 얘는 2가 들어가면 4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B는 4분의 1, A는 1. 그 다음에 76번. 여기 x는 넘겨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b가 되고, 여기서 a는 상수니까 놔두고, 요거를 x를 t분의 1로, t를 x분의 1로 치환을 한번 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t는 0으로 가고, a는 원래 있는 거고, x가 t분의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ln에 1 더하기 bt가 되고, 해서 a는 상수, 요거 극한은 1분의 b 해서 b가 되고, 얘가 5에요. 그래서 ab는 5다. 수초에서 봤었던 개념이죠. 여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연소까지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 형태인 거고, x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수식이 주어져 있고, 0일 때 함수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이랑 f의 0이랑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극한이랑 함수가 같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에 a 더하기 3x는 b에요를 만족하면 되고,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여기에 0 대입해 봤더니 얘가 0으로 가야 돼서 a가 1이 되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1이다. 그 다음 극한은 여기서 없고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은 3이 되더라. 그래서 한 번에 b는 3이 되고 a는 1이 되고, 이런 ab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ln 보면 자동적으로 1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림으로 표현됐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쉬운 형태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R점의 좌표는 t,4t입니다. t,4의 t고 Q점의 좌표는 t,3의 t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자 QR이라는 길이는 4t, 4의 t에서 3의 t를 빼면 되고 OP 길이는 t가 되는 형태니까 식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0 플러스로 갈때 t분의 4의 t 빼기 3의 t의 극한 구하세요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해주고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러면 이쪽 극한에서 ln 4가 나오고 여기서 ln 3이 나오고 그래서 합쳐서 적으면 이거는 그림에서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겠죠. 자, P점 좌표 주어져 있고 밑변의 길이는 E-1인 거 알겠고 높이는 Y 좌표 갖다 쓰면 되겠고 그럴 때 삼각형의 넓이 표현 밑에 T-1 적으세요. 그래서 T 요거는 바로 적어 볼게요. 리미트에 여기는 삼각형이라서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E-1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2의 ln t가 오고 그 다음에 2는 약분하고 t가 1로 가네요. 밑에는 t-1이 있고 그러면 0으로 가게 만들어야지만 뭐가 되겠죠. 그래서 t-1을 x라고 잠시 치환을 해봅시다. t가 1로 가면 x는 0으로 갑니다. 그 다음 t 자리에는 1 더하기 x를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리미트 x는 0으로 가요. 분모는 x가 되고 e-1은 그냥 상수처럼 내비두고 t 자리에는 ln에 1 더하기 x가 되고 여기서까지 극한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극한 값은 e-1. 자, 극한 아까 처음에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x는 역수 관계 있죠. 그 다음에 역수 관계 있으니까 얘를 바꿀 수가 없어서 이 친구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역수 관계로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리미트에 얘가 1 더하기 3x가 된다면 여기에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3x분의 1이 필요해요. 얘를 먼저 적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얘를 먼저 적으면 얘랑 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뭐가 추가됐느냐면 2분의는 앞으로 빠져야 되고 공짜로 3해줘 쓰는 게 여기에 3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극한을 먼저 계산하면 얘랑 얘랑 역수관계가 있고 지수가 무한히 커지는 형태니까 여기서까지는 E가 될 것이고 E의 2분의 3승이라는 결과가 수렴 값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1 더하기 x분의 4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4분의 x가 필요합니다. 그럼 공짜로 4분의 x 적고 나서 생각하는 게 3x네요. 얘를 공짜로 4를 분모에 4 적었으니까 위에 4 적어주면 12라는 형태로 해주면 3x랑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극한을 먼저 생각을 하고 2라고 보낸 다음에 12승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2의 12승이 되어라는 형태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뭔가 좀잘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예전 수초할 때처럼 치환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갈때 t는 플러스 무한대를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치환을 해서 적으면 얘는 리미트 t는 무한대를 가고
그 다음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x가 t니까요. 1 더하기 t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잘 생각해봅시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2t는 맞는데요. 마이너스 2t는 맞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t가 필요하죠. 마이너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t가 되면 참 좋겠어. 그러고 나서 바깥에다가 마이너스를 일단 빼주자고.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역수인 t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랑 t를 분리해서 적어보니까 여기서까지의 극한이 뭐가 되느냐니까 오, 얘가 2네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극한값은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까 지나가듯이 말한 거 x가 0으로 가야지 뭔가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1은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x-1 또는 1-x랑 둘 중에 편한 거 일단 여기서는 x-1이 좋은가 봐요. x-t로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x-1을 t로 치환을 해서 x가 1로 다가가면 t가 0으로 가는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x 대신에는 1 더하기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그럼 4번의 요식을 적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요 대신에 t는 0으로 가요를 적고 x 대신에 1 더하기 t를 적고 그 다음에 x-1을 t로 했으니까 1-x는 원론적으로는 마이너스 t분의 1인 건 알겠어요. 0으로 가고 얘랑 역수 관계고 0으로 가면 무한대 가는 건 알겠는데 마이너스가 좀 걸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떼고 생각을 합시다. 리미트 1 더하기 t에 t분의 1승 한 다음에 여기 밖에다가 마이너스 1로 빼주면 여기서까지는 2의 정의랑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인 2분의 1이 수령값이 된다, 극한값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필수제제 4번 원론적인 풀이랑 좀 스피디한 풀이랑 한번 병행을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 얘랑 같아야 돼. 그게 2의 정의였어. 그래서 여기에 2의 정의란다. 극한할 때 요랑 같아야 되니까 2를 분모해 주고 밖에다가 2를 해주면 돼요. 이제 같아졌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극한이 1이니까 답은 2가 되겠네. 이렇게 푸는 게 원론적인 풀이라고 이야기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얘랑 같으니까 얘는 2가 돼요. 여기서까지 극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여기에서의 계수랑 여기에서 계수만 쳐다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가 실질적으로 가지는 가치는 2의 x 위에 있는 요만큼인 x의 가치랑 같고 3x의 가치랑 같으니까 덜 헷갈리게 약분해서 3분의 1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시 든게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에서 원론 5번을 한번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 원론적인 풀이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를 2x로 적어도 되는데 우리 아니까 x라고 한번 적겠습니다. ln의 얘가 1 더하기 2x 하고 그 다음에 2의 3x에 마이너스 1 x 적으면 여기에서 계수만 보면 2가 되고 여기에서 계수만 보면 3분의 1이 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3분의 2가 돼요라는 형태로 풀어도 되고 얘가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라서 3분의 2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제는 계수를 볼때 얘랑 계수 따지고 얘랑 계수 따질 거면 그냥 한 번에 여기에서 이 계수랑 여기에서 여기 있는 x에 있는 이 계수랑 둘만 계수를 따져서 3분의 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긴 계수가 1인 거고 여기 계수는 2분의 1인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수의 비만 찾아보면 2분의 1 극한이 된다라는 이야기. 이제 얘들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치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한번, 얘를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고 x 플러스 1을 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합시다.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t는 0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t는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t, ln,
1 더하기 x만 t로 바꾸면 얘는 1 더하기 t가 됩니다. 얘는 정의에 거의 부합된 형태죠. 얘는 바로 1이 되어오라는 형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6번도 치환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바로 보이네요. 6번은 x-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x가 1로 갈때 t는 0으로 가고요. x-x-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t가 0으로 갈때 t분의 2의 t에 마이너스 1이어서 얘 극한은 1이 되어오라. 아까 봤던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